예, 샬롬 하님의 방호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 샬롯 한인회는 올해로 만 40년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 24대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딱 10년째 됐습니다. 한인회 이제 이사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회장까지 딱 10년째 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차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한인회 공적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 격식,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이렇게 기라성 같이 이렇게 훌륭하신 회장님들 앞에서 예, 잠시나마 한인회의 어떤 총체적인 정의, 그 다음에 저기 저희 그 지역 한인회 운영 사례를 좀 간략하게 좀 나을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발표를 드리고 다음에 이게 이 규모를 떠나서요. 샬롯 한인회 또 이게 지금 안 계시지만 아틀란타 한인회 뭐 규모상으로는 비교 대상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각 지역 한인회가 어떤 특성이라든지 운영 사례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이게 각 지역 저희가 돌아가서 한인회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목을 한인회 특성 및 발전 방안 운영 사례 이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한인회 구성 3대 요건 제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제가 만든 건데요. 일단 이 세 가지 중에 제 1번은 이제 한인 인구, 예, 한인 인구가 그 지역에 예, 숫자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겠죠. 어떤 지역은 큰 지역이고 어떤 지역은 작은 지역이고요. 가시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좀 종교색이 종교 도시라 할 만큼 이게 어떤 예, 그런 색채가 강하고요. 또 어떤 곳은 저쪽에 노스 왈리나 이런 쪽은 캐리나 왈리 이런 쪽은 더햄 이런 쪽은 또 교육 도시라 할 만합니다. 어떤 도시는 또 군사 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는 어떤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 도시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지역 각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인 인구 어떤 규모 면에서도 이게 그 지역 한인 그 밀집 그 지역 내에서 또 상공인 이렇게 중심을 하시는 분이 많다든지 또 어떤 지역은 유독 전라도 분들 또 경상도 분들이 또 많다든지 뭐 한인 인구 중에서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거고요.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되게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되게 제가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웨어 쪽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한인 인구는 하드웨어에 좀 내장된 소프트웨어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요 이 구성 3대 요건으로 해서 각 지역 한인회가 이제 태동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인회 운영 4대 요소 그 다음에 요 네 가지가 꼭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인회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한인 회장 한인회를 지금 책임지는 어떤 이렇게 책임자로서 저희가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직 본부. 저기 한인회마다 꼭 한인회관이 있어야 되고 본부가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요. 본부가 있고 뭐 오피스가 있고 또 상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관리가 안 되면요. 이게 관리 또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한인의 규모 같으면 이게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본부로 쓸 수 있는 뭐 하다못해 현재 한인 회장 상주하는 곳, 예 그다음에 조직, 이게 임원 이사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재정 재원, 그다음에 회칙 한인의 정책. 네 번째가 이제 사업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행사 이 부분 이제 콘텐츠가 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1, 2, 3번은 이제
콘텐츠를 이제 효과적으로 구사하기 위한 메커니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인회 발전 기본 방안. 이제 여러 저 회장님들께서 그동안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지금 한인회 운영하시면서 어떤 노하우 또 여러 연구 과정을 거치실 텐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인회 그동안 임원으로 또 현재 회장으로 마음대로 운영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한인회 기본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활하고 철저한 이제 인수인계. 인수인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2년 이후로 한 회장이 되셔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조직하시고 업무 파악하시고 이렇게 1년 동안 행사 계획하시고 또 주위에 인사 다니시고 또 뭐 카운트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서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1년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1년 동안 이제 해놓으시고 또 이제 어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2차 회계연도 준비하시고 하나씩 하시려고 하는데 보면 이제 그때 쯤 되면 또 주위 임원들도 그렇고 주위 여건들이 이제 또 임기 2차 이제 말이 되기 때문에 좀 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지나면 레임덕도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경험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갖고 나오신 한인 회장님 아닌다 하면은 인수인계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로서 자기 한인 회장님께서 얼마나 처음부터 신속하게 그 업무 파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 같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 아까 어카운트 말씀하셨고요. 저희 한류 한인회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8월서부터 8월까지 각자 한인회마다 다 좀 틀리실 텐데 저희는 이제 회계연도별로 이제 결산하고 영수증 처리도 저희 같은 경우 영수증을 3년 동안 회계에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스테이먼트뿐만 아니라 영수증도 그렇고 회계연도별 일단 분기별 3개월 한 번씩이요. 3, 4분기로 나누네요. 그 다음에 행사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별도로 분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관리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 미래지향적 중장기 사업정책 2년제 임기로 하게 되면 이게 뭐 본인 한인회사 임기 동안 이거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되면 모든 게 그 안에서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적인 거고요. 이번 또 다음에 중기 또 멀리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구상도 꼭 당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회칙 준수 원칙과 절차 중시 그러니까 한인회 운영에 있어서 이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제 주먹 구구시게 되면 원칙 없이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루어지게 되면 항상 뒤탈이 생기는 걸 제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항상 원칙, 절차, 다양한 여론 수렴, 적극적 홍보 활동,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이분진의 투철한 봉사 정신, 한해 발전 성공 요소. 이거는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하고 조금 뉘앙스 틀린 부분인데요. 그 당대 한인회가 발전하고 성공 내에 끝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절대적인 필요 요소다. 전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들 어떠신지요? 전직 회장 원로 간의 긴밀한 협조 공조 이 중에 한 가지로 깨지면요 이게 그만큼 그 한인회가 가기에 힘들거나 이게 우여곡절 속에 이게 험난한 이게 앞날 예고되는 그런 한인회가 될 겁니다. 집행부 회장과 임원들 간의 결속, 지휘체계 이게 분담을 해서 훌륭한 임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가끔 보시면 이게 분란이 외부에 도전되어 있지만 이게 내부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게 회사의 리더십 또 있는 간에 이게 다 조화로운 어떤 관계를 해서 유정의 미를 그릴 수 있는 결속,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이런 환경이요. 집행부와 인사진 간의 의사소통 상호원, 지역 단체와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그러니까 연합회와 인근 지역 한인회와 유대 교류, 지역 한인사회의 부당한 관심 적극적 동참. 예. 그러니까 한 회장 덕목이요. 제가 요거 오늘 제 포인트입니다. 예. 어차피 오늘 저 1년에 한번 연수회로 저희가 연수회 말 그대로 워크샵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자 결속도 다지고 공부하자 모인 장소니까 이게 오늘 저희가 한 진지하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예, 한번 이게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한인 회장으로서 또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요. 요즘 뭐 흔히 시체 말로 저희가 하는 또 듣는 말로 한인 회장 그까지 해봤자 이게 남는 게 뭐냐 그 말씀하죠. 시간 또 이게 이건 봉사하는 희생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인 회장 하면서 여기 뭐 몇 분 같이 오신 분들 아시지만 4시 전에 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유종의 미로 해서 꼭 그런 걸 바라고 저희가 봉사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희생 이상의 또 한 회장 하면서 잃는 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해서 욕 들어먹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왜 잘하고도 욕 들어먹어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절대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한 회장은 반드시 이 부분을 갖춰야 된다. 정직성, 도덕성, 결단력, 추진력, 포용력, 친화력, 참 다 많으시고도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한인의 행정 및 봉사 경험, 한인회와 한인 사회에 대한 열정, 예, fever. 이 제일 중요한 부분 같은 열정이요. 하기 싫은데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한인 회장님이 관리하는 그 한인회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책임감. 여기 뭐 또 나머지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한인 회장들께서 이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좀 아무래도 그 지역의 리더로서 연배도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한인 회장 중에 뭐 주위에 30대 아직 없지 않습니까? 40대만 가도 이렇게 그 뭐 최연소 뭐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 타 커뮤니티 뭐 하다못해 아시안 타 커뮤니티하고도 비교되는 부분이 저희는 특히 6.25 사관 연배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제 재력이라든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이 한인 회장 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이게 후보분들이 일단 한인 회장감으로 항상 후보군도 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말하면 말씀인데 지금 뭐 저희들 이렇게 한인을 하면서 저 샬롯 한인회는 항상 그저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시대가 21세기다. 그럼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일단 나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자기가 재정적으로 부자건 아니건 이 부분이 앞으로 한인의 발전을 위해서 회장으로서의 중요한 덕목, 이렇게 책임감, 열정 이게 그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 예,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간단히 요즘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예, 자 좀 겸손치 못한 말씀인데 예, 주위에서 저희가 제 마음대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열심히 참 열정을 가지고 소신껏 열심히 하는 한인회가 샬롯 한인회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주위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하는 한인회로서 사례 발표를 한번 해봐라. 그런 격려 차원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준비를 한 부분인데
저희 샬롯 하늘에 지금까지 제가 임기 시작해서 예, 지난 1년 동안 이거 저 해온 그 부분이거든요. 한번 더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한인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 이제 뭔지는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현재 그 네트워크에 저희가 저 임기 시작하고 나서 네트워크라는 게 없었고요. 네트워크 말 그대로 이제 신속하게 의사 정보 공유 이제 교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나서 현재까지 총 680명이요. 680명이 저희 네트워크에 이메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의 어떤 공지 사항이라든지 이게 한번 클릭으로 일단 680명 다 보시진 않겠죠. 근데 뭐 개중에 받고 또 이래저래 아는 분들 지인들한테 포올린다고 그죠.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예 그렇게 따지게 되면 이게 예, 뭐 제 생각 한 1,000명 이상은 한 클릭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한인의 네트워크 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인 회부를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자신문 여기 뭐 기자님 또 신문 발행인 되시는 분도 오늘 오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거 한인의 소식을 전하는데 지역 신문, 그 매스미디어 그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광고, 그 다음에 취재 요청, 또 기사 발송 이런 걸 계속 하면서 자체 내 한인의 소식만 전담해서 알릴 수 있는 한인 해보, 이렇게 전자신문이든 뭐 이렇게 뉴스레터 형식이든 아주 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해봤습니다. 효과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웹사이트 전면 확대 개편했습니다. 한인의 SNS,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샬롯 한인 커뮤니티 사상 최초로 1월 7일 정식으로 한인의 날을 CD 시장으로서 제정받아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제 2회째 지금 맞았고요. 자랑스러운 한인상 새로 제정했습니다. 자학위원회 장학금을 매년 15,000불씩 지금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차세대 육성 그 차원하고 이제 일맥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한인의 상설 특별 자문단. 예, 요게 저희 오늘 메인 포인트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요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샬롯 한인회장의 볼링대회, 골프대회 최초를 했고요. 예, 동남부 체전. 샬롯 골프 동호회 태권도 협회 저희가 창립했습니다. 이수진 장군 세종대학 영문판 전기 이게 총 500번 무료 보급했습니다. 350건 또 추가 지금 하고 있고요. 민틀 6.25 참전 기념비 건립 지원했습니다. 저희 총영사관 포함해서 한국 정부에서 저희가 요청을 지원을 받아서 샬롯 한인회하고 총 8만 불 넘게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게 3년 5개월 걸쳐서 이제 타기 건립이 됐고요. 샬롯 인근 민틸 그 지역에서 정식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준공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예, 대면 봉사 세미나 뭐 여러분 잘 하시는 그 부분이고요. 민원 상담 핫라인 이제 개설했고요. 회칙 개정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저 한인록이 저희가 이제 발간이 됩니다. 6년 만에 제가 해냈습니다. 나머지 뭐 캠페인, 뭐 한인업소 이거 요거 다 포함해서 몇 가지는 현재 이제 추진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할 부분이고 요거를 이렇게 만 14개월 안에 제가 다 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회칙 소원권을 이제 이게 회칙 소원권을 드려서 이 뭐 공동 협의체로 해서 원로분들이 전 한인 회장님들이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들 해안으로 다들 모이셔서 이걸 중재, 분쟁, 조정 또 해결을 좀 해달라. 예, 회칙 소원은 이것까지 그 권을 부여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발족이 돼가지고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회칙으로 성문화가 지금 됐습니다. 이건 좀 건너뛸게요. 이제 마지막 두 부분인데 저희 샬롯 한인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한인회 단체가 모두 이룰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인회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앞으로 또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해 정리한 게 이 부분들이 예 나오더라고요. 한인회 결속 하나, 한인회에 대한 전반 인식 변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참여들이 확 떨어진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 유지, 한인회 재원 확충, 이 방안,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인회랑 걸린 문제, 예, 장기적인. 그다음에 저 연합회 이왕이가 저기 프레젠테이션 한 김에 저 존경하는 우리 이건수 회장님 또 우리 그 임원 여러분, 예, 전 동남아 한인회 굉장히 회장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예, 뭐 회의든 원건을 마다하고자 항상 참석했고요. 예, 이 저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저 각 지역 한인회에서 저희가 뭐 이 쉽게 얘기해서 물품 구매, 상장 이런 상패, 각 지역 한인회가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한국 나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발륨 디스카운트 받고 이제 카스텀 디자인에서 보통 그렇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또 하다못해 광고라든지 이건 뭐 대형 광고겠죠. 이게 해서 신문사 광고, 좀 대형 단체로 하는 광고, 좀 스페셜 이렇게 좀 프라이스로 상장 상패, 요 각 지역 지난번에 제가 공동 티셔츠 구매했듯이 이런 거 좀 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 구매 일시에 뭐 1년에 한두 번 뭐 저 원한 한인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일단 가격도 그렇고 요즘 이렇게 불경기인데 한인회 이렇게 운영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순회고 개최 이거 제가 결국 동남아 연합회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결국 성사가 안 됐네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저는 그 김덕수 그 저 사물놀이팀 다 저 해놓고 결국 저희 자력으로 안 됐기에 제가 끝내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난번에 전자바이올린 팀도 있었고 이번에도 안중근 또 태권도 팀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뭐 또 송년 잔치든 뭐 추석 잔치든 신년 잔치든 이거 저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방은 똑같은 것만 봐오셔서 좀 더 새로운 거, 좀 획기적인 거, 한국의 연예인 뭐 그런 걸 자꾸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분위기 뭐 그런 걸 좀 업하는 측면에서 필요한데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오게 되면 이쪽 그 지역에서 끝나고 미리미리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쪽 끝나고 저쪽으로 하고 저쪽 끝나고 이리로 가고 이게 서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 이제 개런티라 이거 다 분담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싸게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예, 요 제안이고요. 뭐 지역 한인회, 뭐 이거 무슨 제한 사항인데 우수 지역 한인회,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이거 그러니까 어떤 동기부여죠. 지역 한인회 요즘 단합이 잘 되더라.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서 동남부 협회 뭐 이렇게 좀 대표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레코네이션을 또 해주시면 이제 좀 본부기가 또 그 지역 한인회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싶고요. 각 한인회 운영 사례 발전 방안 요거 지금 오늘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온 게 지금 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이 시간 끝나고 돌아가서 실제적으로 연수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갔다 와서 뭐가 지금 마음속에 남는지 이렇게 뭘 연수를 하고 왔는지 그 핵심 포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도 하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보면 항상 또 같은 분만 하시지 마시고 또 지역에 조금 작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또 시간을 허락하면 뭐 분임조로 해서 이렇게 한 세 그룹,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회장님들, 이렇게 존경하는 회장님 쭉 뵙지만 저도 참 손가락으로 많이 세는데요. 많이 뵙는데 항상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뭐 좀 구체적으로 저 한인의 어려움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고려를 하고 싶고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인사 한번 드리고
이렇게 기회 되면 어디 가서 회식을 한번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잠깐 동안 한 30분이라도 자유 토론 이렇게 좀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도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 동남협회 지금 사이트 예 말씀드리고 외람스러운데요.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아닙니까? 조금 힘드시지만 이게 있습니까? 예예 좀 말씀하셨네요. 예, 그 사이트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십사. 가능하면 동남부 체전 전에 예 그걸 좀 건의를 예 들을 참여했는데 지금 됐다고 하시네요. 시작했어요. 한 2, 3주 전에 담당자가 하셨는데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지금 완성이 됐고요. 예, 시작했으면 초 한 마디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소식들이 있고 이제는 이제 뭐 사진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오늘도 한 것들이 사진이 아마 다들 뜰 겁니다. 이제 사진 쪼가지고 예, 예. 그럼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뒤에 작은 거 몇 개 있는데 예, 예. 시간이 없어서 저는 요거를 일단 마치고요. 예. 다음에 기회 되면 예, 또 한번 또 한번 이제 이런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